외우는 거 우리가 이거 어디야 이게? 아, 아, 진짜. 저 동네. 진짜 양촌리잖아 양촌리. 양촌리. 읍이야 읍 읍. 천원이 경우가 지금. 복이라. 복이라. 아, 진짜. 내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게 했다 왔지. 진짜 오랜만에. 어. 아, 열이 몇 짜리 때 열이. 작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지금 카메라맨 겸 감독 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출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과 저희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진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때 좀 네. 멈추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양촌읍 네. 양곡리. 네. 양곡 에이징 샵입니다. 네. YG. 여기가 양곡 에이징 샵인가요? YGM이라고. 여기가요, 여기? 네. 양곡 에이징 샵 앞뒤. 앞뒤 올라가지 말라. 이제 빼자 이제. 네, 여기가 아니지. 서드맨 다시 뽑자. 네, 다시. 서드맨을 뽑고 있습니다. 서드맨을 네,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언제든지. 네. 네. 오버 안 하는 사람으로. 네. 네. 아, 조건은 기프트. 네, 저희 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였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몇 월이요? 지금 4월이요. 여기는 김포고요. 네, 우리 일건이 형이 사는, 조병장님이 사는 집입니다. 네, 집으로 저희는 가게 됩니다. 네. 네. 저리가 이거 찍히면 안 돼. 2, 3, 5. 어, 야. 아, 맞다. 벨 누르기로 했지. 네. 오. 잘 노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고십니다. 네, 양곡 에이징샵이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분은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명장님의 사모님 오시죠. 사모님. 그 그녀의 방입니다. 아 진짜. 네. 아 여기 그 방이라고요? 네. 아니 여기 당신들 기타가 왜 여기 있죠? 네. 저희 언제 갔다 왔죠? 어, 다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주말 보시는 분들은. 네, 방금 온 거 아니었나요? 다 이런 건 궁금 안 하실 거예요. 기타 방이 제일 궁금하겠죠. 네. 조심. 어, 여기 카메라가 설치돼 있네요. 네. 조심해야겠네. 네. 자, 네. 기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찰리 판매 중인 써 기타가 있고요. 네, 싸게. 예, 써 앤틱. 네, 네. 싱싱 험이고 싱싱싱 픽업 따로. 네. 픽카드 따로. 싸게 주신답니다. 지금 습도는? 네, 진짜 40, 샵 같죠? 48%? 25도에 48%. 네, 여기 어, 제습기가 항시 대기. 네, 참 무서운 곳입니다, 양국 에이징샵은. 네, 네 여기에 네 바슈킨? 베슈킨? 뭐라고 그러나요? 바슈킨. 바슈킨인가요? 바슈킨. 네, 바슈킨. 그다음 여기에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깁슨이 아, 있고요. 네. 여기는 엘비스. 이거 뭐죠? 이거 LA16이 뭐야 이거? 야마하. 아, 야마하. 네. 올드 야마하예요. 여기는 네. 안 맞는 요양원인 아 요양원인가요? 요양원이 네. 요양원. 레슨생 기타인데 군대 가면서 네. 놓고 갔어요. 연락 끊으려고 제가. 올솔리드인가요? 아. 올솔리드예요? 올솔리드. LT 어 그 뭐죠? LLT 아니 커스텀. NTL 커스텀. NTL 커스텀. NTL 네. 커스텀. 네 아무튼 이렇게 케이스까지 네. 있는 이곳은 양곡 에이징 샵이고요. 진말 오랜만에 저희 시작하도록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인님, 네. 아 잘, 잘. 네. 진실을 말하지 마. 너무 오랜만에 해서 못하겠다. 한꺼번 써요. 네.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진행을 한 지도 한 5분 전까지만 까먹었었어요. 네. 네. 이제 진행 그냥 형이 하세요. 왜? 제가, 왜요? 네. 왜 제가요? 아, 좀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요즘 되게 방송 되게 잘 하시던데 막 페이스북 방금? 라이브도 하시고. 아, 페이스북 라이브. 페이스북에서 좋은 네. 거 만들었죠. 되게 입담이 요즘 되게 많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항상 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방송사고의 아이콘이었는데 솔직히 방송 때만 하더라도 무슨 방송 사고요? 네, 이상한 말 하고 했었는데 네, 홀리 아 예 얘들아 보고 있니? 박력기 고등부
네, 저희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에 만나고 지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드디어 만났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결혼해서 그래요. 아, 맞아요. 우리 경호도 결혼을 했고 네, 저도 졸업을 했고 네, 일건이 형은 결혼해 있었고 결혼해 있었고 네. 네, 오늘은 같이 이야기해 볼 악기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악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특히 주제가 많이 들어와요. 무슨 기타를 네. 사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네. 무슨 기타 저한테도 쪽지가 많이 날라오고 쪽지 좀 날라오나요? 쪽지 많이 날라오죠. 네, 맞아요. 쪽지는 네. 없고 주변에서 물어보는 게 많아요. 맞아요. 뭐 물어보나요? 어떤 거 사야 되냐고. 네. 이제 어떤 거 사야 돼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 물어볼 때 자기가 정해놓고 뭐랑 뭐 중에 뭐가 좋나요? 그렇죠. 답정태 이런 거 하면 돼. 그러면 저를 답정태. 안 쳐봐서 몰라요. 도움이 전혀 안 되네. 저보고는 돈이 이렇게 있어요. 뭘 사야 되나요? 이렇게 아, 그건 괜찮네. 그건 돈이 괜찮. 이렇게 있어요. 얼마 사, 뭐 사야 되나요? 만약에 200만 원이 있다. 네. 뭘 사주시겠어요? 하이브리드. 뭐 저기 프리우스 이런 거 산다는 얘기죠? 뭐라고? 프리우스. 아이오닉. 네, 아이오닉. 저기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의 끝판. 아, 그렇죠? 네. 아, 예. 네. 네. 이따가 나오나요? 그렇죠. 이따가 곧 나오겠죠? 예. 네. 그 이따가가 얼마 후에 편집이 될까요? 아, 그러게요. 내년이면 러브가 부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일단은 최근에 조변장님 기타들 지르셨죠? 네. 아, 지르는 거랑 교환은 다르죠. 아, 그런가요? 어쨌든 네. 그 사모님 보시기에 똑같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치, 여보? 네,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서 라인업에 변화가 있어서 네, 네. 라인업에 변화가? 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라인업에 변화가 네. 바로 이 악기인데요? 악기 이름이 뭐죠? 유시균! 유시균! 오, 마오! 살아, 살아, 살아! 아까 서드맨 잘릴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배시킨입니다. 네, 배시킨, 바시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좀처럼 이름? 보기 어려운 네. 배시킨이고요. 배시킨, 플랜센시아 네, 뭐야? 플라 이 새끼야 뭐 플라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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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팸플렛 네. OM 아, 네. OM입니다. OM 같지 않은 OM 네, 네. 바시킨 플라센시아 OM 바디고요. 바시킨은 팸플렛 네 팸플렛 네. 아, 죄송해요. 네. 옵션 이름이라서 네 팸플로 아니에요. 팸플렛 팸플렛 네 팸플렛이 뭔지 알아? 팬이 플렛으로 바뀌었다. 네. 네 아무튼 그 이게 바시킨이 저기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콜로라도 생산품이에요 미국.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미국 메이드 인 USA. 네. 네. 메이드 우사고요. 그 콜로라도면은 그 덴버 저기죠. 산 높은 산에 있는 고산지대에서 태어난 기타입니다. 네. 네. 몰랐죠. 몰랐어요. 베스킨이라는 원맨 빌더의 네. 네. 마이클 베스킨. 네. 여기 보면은 네. 미셸 베스킨의 네. MA 베스킨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다음에 아, A가 또 중간에 미들렘 A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기타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같이 네. 얘기해 볼 기타인데 네, 비싼 기타죠 역시. 산타크루즈 기타네요. 네, 영국 브랜드가 있는 기타 이름이 뭐죠 이게? SCGC 산타크루즈 네. 기타 컴퍼니의 네. HIT-13 HIT-13 H-13 H-13 홍-13 네. 13 홍-13 네. 네.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슬로티드 헤드가 되게 멋있게 올라가 있죠. 네. 슬로티 올라가서 쭉 돼서 지금 이제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돼 있고 신기한 거는 13 플랫 조인트예요. 네. 보통 기타가 14 플랫 조인트고 그 다음에 뭐 숏스케이 기타 흔히 얘기하는 게 12프렛 조인트인데 12프렛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얘는 13프렛에서 조인트가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스타일의 기타입니다. 그래서 13. 아, 그래서 H13. H13. 네. 사운드 홀이 넓네요. 커 보이는 게 네. 맞습니다. 바디도 아. 작고 사운드 홀도 커요. 네, 상당히 바디 좀... 사이즈는 약간 그 CEO7의 마틴 같은 약간 땅콩 기타라고 그러죠? 네. 더블로 바디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은 엉덩이가 되게 크고요. 아, LG 바디 느낌 좀 나요? 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올드 깁슨을 깁슨을 카피한 거군요. 맞아요. 아~ 올드 깁슨이에요. 올드 깁슨. LG는 언제나 몰라요? 네. 네. 이게 홀링스에서 워털루라고 워털루, 워털루. 네, 워털루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드 깁슨을 카피한 그런 기타고 네. 산타크루즈에서 낸 올드 깁슨 카피 스타일입니다. 네, 네, 딱 올드하다는 그 증명을 하고 있는 피라미드 브릿지. 네, 얘는 상판이 뭐죠? 그냥 시트카입니다. 네, 시트카 스프루스의 로즈우드? 아닙니다. 마호가니입니다. 아, 근데 되게 깊어요, 바디가. 네, 굉장히 깊죠, 측판. 네, 측판이 엄청나게 깊네요. 엄청 깊어요. 네, 네 엄청나게 두꺼운 네, 측판을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네, 얘는 네, 얘도 스펙 설명은 본인 기타니까 본인이 추천해주세요. 아디론덱 스프루스 탑이고요.
안 그래, 안 그래 보이죠? 네. 네. 이게 뭐 아주 되게.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아, 엄청 네. 엄청 촘촘한 네. 그런 아지런데. 직선이 되게 많은 아지런데. 이건 마다마다인가요? 코코볼로. 아, 네. 코코볼. 코코볼로 축구 코코볼입니다. 네, 코코볼이고요. 그리고 네. 얘는 뭔가요? 로즈우드. 아, 코코, 아, 뭘까요? 코코볼로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네. 인디언 로즈드라고 보이기엔 좀 고급진 뭔가. 네, 되겠네요. 왠지 코코볼로일 것 같다는. 네. 로즈시 뭔가요, 저 로제? 네. 로제도. 로제는 마호가니 같은데 그냥? 네. 코아일 거예요. 코아예요? 네. 코아일 거예요. 코아 바인딩이거든요. 네. 여기 여기 야마하 같아요, 약간 바인딩이. 아, 바인딩. 여기 전매트 거죠? 엑스프레싱. 아, 네. 네, 베시킨 전매트 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타가 많이 무겁습니다, 좀. 네, 많이 무겁습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성향답게. 네. 네, 묵직한 기타고요. 네. 네. 헤드가 아주 특징 있는 네. 네, 디자인을 하고 있죠. 에이비안이랑 비슷하겠네요. 에이비안을 베시킨에서 베시킨에서 에이비안을 만든 건가요? 공장에서 출고하는 저가 기타를 만들어서 네, 100만 원 중반대부터 나오죠, 맞죠?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오, 똑같이 그렇죠. 생겼죠. 네. 네. 아무튼 저희는 오늘 이런 두 가지의 기타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에이비안. 네, 일단 한번 소리 한번 바로 들어보고 네,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바지킹. 팬플렛인데 팬플렛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연주감에 관련이 있구나. 네, 팬플렛이. 근데 사실 팬플렛 연주를 하면은 모르고 연주하면 몰라요. 네. 제가 실제로 한번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한번 안겨줘 봤거든요. 한참 치고 나서 팬플렛이네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안 느껴지죠. 네. 네, 그렇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네, 이제 조금 평상시보다는 약간 미스터치가 나는 느낌? 아, 미스터치 살짝 나는 느낌인데 익숙해지면 또 괜찮은 편이고. 팬플렛의 진정한 목적은 6번 현은 길고 1번 현 쪽은 짧고. 짧고. 그래서 저음 현을 더 긴 현에서 낸다. 네, 그런 그 부분이 중요하죠. 네. 핑거용. 네, 핑거 전용이죠. 네. 제일 낮은 음이 6번 줄 미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플레이에서는 이제 G를 이렇게 자꾸 갈 수 있는 네, 한계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 제가 3번 줄을 베이스를 쳐도 베이스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대는 기타는 아니에요. 네, 하이브리드 계열인데 나대는 기타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댄다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벨소리 그리고 배음 제 느낌에서는 그렇게 저는 표현해요.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벨소리 네, 저는 약간 우디한 기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감은 하이브리드 하면서 우디한 기타를 찾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바로 뭐 산타 가나요? 네, 산타 바로 가죠. 네. 친구는 이제 사실 완전 좀 다 엄청 가볍죠. 네, 가벼워서 얘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 네, 산타답게 네, 굉장히 가벼운 기타죠. 아, 대단한 거야. 아, 실제로 불러보면 작은데도 안 밀려. 이게 이제 마이크로는 볼륨이 안 느껴지니까. 네, 근데 안 얘는 밀려. 근데 쳐봐야 잘 알아. 네. 이게 딱 치면은 배까지 그냥 뱃살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기타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웨스턴하거든요, 느낌이. 맞아요. 근데 웨스턴한데 보통 웨스턴하면 소리가 약간 꽁끼꽁끼 미들 필인데 꽁끼꽁끼 네, 미들 되게 로우랑 하이가 살아있어요. 네. 네, 산타의 특징이죠. 요런 기타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링스의 저기 워털루 기타. 네, 콜링스의 워털루 같은 그 느낌인데 워털루는 쳐보면은 워털루. 이제 소리가 진짜 미드 포커스 완전 꽁깃 꽁깃 이런 거 맞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범용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주 따뜻한 소리. 좀 특이한, 굉장히 특이한. 네, 저도 한번 좀 만져볼게요. 확실히 이런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의 베이스 쪽을 치면은 어 이거 뭐야? 네. 맞죠? 어 뭐야? 이게. 베이스가 거의 그 D45의 대포 소리가. 네. 작은 바디에서 나오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뒤에서 들어봤잖아요. 그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크레모와 흑폭풍 뒤쪽으로. 제가 뒤에 기타를 메고 있지도 않은데 여기서 이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는 이거 진짜 과장된 표현 아니에요. 나중에 꼭 이 기타 사시면은 뒤에서 한번 들어. 누가 이 기타 사나요?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어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호 씨는 어디 저기 하이브리드 좋아하니까 하이브리드 한번. 아 근데 기타 너무 무거워서 싫어하죠. 네 앞으로 가서 한번. 뭐지 가려져. 노래 해주세요 노래. 기타 프로. 아 그 기타 프로예요? 방금 이제. 뭐 기타 프로 인트로 음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한 번도 안 깔아봐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좀 세련되셨네요. 저도 옛날. 저한테는 노래해 노래해 가수네 가수. 이거 하모닉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약간 이렇게 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타 실력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요. 네. 눈이 부셔적이 걸어오는 네 모습. 가사 모르겠다. 어 이거 너무 어려워요. 편을 뻥 나요. 네 좋습니다. 어 좋네. 어떤 거 같아요 경호 씨? 소리가 이게 왜 그렇잖아요. 기타 무게가 무거우면 울림도 좀 무겁잖아요. 네. 작은 바디에서 되게 큰 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 4, 5, 6번 줄이 이 바디랑 안 어울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 팸플렛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렇죠. 느껴져요. 근데 제 성향은 이쪽에 이 456이랑 저기 456이랑 둘 다 울림이 큰데 달라요. 다른 울림이고 네. 저는 조금 더 저쪽 울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범용성이 굉장히 있는 기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핑거 기타라고 해서 딱 구분을 짓잖아요. 사람들이 브랜드 예를 들면 뭐 캐리스 뭐 이런 기타들 다 핑거를 위한 기타라고 하는데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핑거 하는 기타는 스트럼이 안 좋다. 예를 들면 뭐 스트럼용 기타는 핑거가 안 좋다. 뭐 그런 기타가 있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해. 이제 뭐.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디바디 이런 것들보다 좀 작은 형태의 바디인데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보통 계시죠. 처음 기타를 사신 분들이 주로 쓰시는 게 뭐 지구백이라든가 어스백, 네, 어스백, 어. 네, 콜트 어스백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엔트리 타입의 디바디로 시작을 해서 기타를 좀 이제 비싼 걸로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런 특히 이런 OM 바디나 이런 LG 뭐 LG는 많이 안 쓰시긴 하지만
OEM 같은 거로 좀 바꾸시면 LG 네, LG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쓰시면 좀 볼륨이 너무 작다. 그래서 네. 너무 세게 치다 보면 어 소리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바로 사진 찍어서 이 3주만 쓴 기타입니다. 중고장터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든 저희 그, 네. 그 주제와 네. 연결을 해보려고 네. 네. 굉장히 노력 중이세요 지금. 네, 진짜 산으로 가요. 아까 되게 다 해놓고서 자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예, 어떤 기타를 사야 되나? 어떤 기타를 사야 하나요? 네, 네 어떤 기타를 사야 하나요? 자, 어떤 기타를 사야 하나요?만 주제와 그다음에 네. 또 저희 또 집에 왔으니까 네. 제 기타와 저이 레슨생님 기타 네. 잠깐 집에 피신하고 있는 네. 기타를 소개해드리고 기타가 없으면 또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후반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어떤 네. 기타를 사야 하나? 어떤 뭐 좋은 예 있으신가요? 기타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들 예산을 먼저 제시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네. 가진 예산에 맞는 쉬웠겠네 예, 기타를 좀 사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예산을 물어봐요. 그다음에 선호하는 바디를 물어봐요. 남자냐 여자냐? 예, 뭐 네, 그런 선호하는 바디. 맞아. 그러면서 이제 넥감 선호하는 걸 물어보고 네. 너트 넓이를 물어보고 픽업 이유 뭐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 맞아. 그 머릿속에 네. 정해놓은 모델들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사람 그런 생각 있어요. 아, 30만 원 정도 있는데 테일러 같은 거 없어? 저기 미국에서 브랙 프라이데이 때 빅베이비 300불이면 살 수 있어요. 아. 그냥 100만 원에서 모으세요. 네, 그럼 됩니다. 얼마짜리를 사야 할까요?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항상. 예, 저도.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50에서 100 사이. 100에서 200 사이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200에 300 사이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냥 똑같아. 똑같아. 네.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희가 뭐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부담 가지 않을 정도 선, 아니 약간 부담감 정도 선에서 하시고, 막 굳이 꼭 기타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예, 네, 그냥 기타는 뭐. 어쨌든 그럼요. 네, 다시 우리 주제로 네, 어떤 네. 기타를 사야 하나요? 어떤 왜 기타를? 가격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야? 미안해. 가격 이거 저기 재정에 맞추면 되지. 네. 수저들은 뭐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일단 저는 멋있는 걸 먼저 봅니다. 멋 네. 중요하죠. 어떻게 보이는가? 네, 저 몸을 잘 못 꾸미기 때문에 멋인가요? 요건가요? 사실 이게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긴 하죠.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용꼬리와 함께 네. 이렇게 피 나오는. 저는 여기 G만 달려도 멋있어 보이긴 해요, 사실은. 아, 네. 네. G. G, 제일 좋아하는 네. G. 그렇긴 한데 이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는 모습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솔직히 요 기타는 제가 매봤거든요. 네. 의외로 안 어울려요. 전 요즘 좀 이렇게 큰 기타들 좋더라고요. 네. 맸을 때.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곧 올라올 것 같아요. 기타 고를 때 흔히 보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나무. 나무. 목재가 이제 어떤 거로 이루어지, 메테리얼이 어떤 것인지. 아, 목재가 무엇이냐. 네. 네. 두 번째는 브랜드. 예, 네, 여기 데칼. 아, 브랜드. 네, 어디서 브랜드. 만들었냐. 그렇죠. 공장이 어디냐. 네, 미국산이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로 세팅이 잘 되어 있냐. 관리와 세팅. 그렇죠.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거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네 번째는 나이가. 내가 이 기타를 좀 받아줄 수 있을까. 예. 네. 연주력. 연주력. 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네. 있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실력을 바탕해 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야 되고요. 알았어요. 그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기타를 만드는 회사에, 회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회사마다 너무 다른 소리들을 내니까. 네. 그리고 그런 일명 개념 있는 세팅이 나오는 그런 기타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그런 넥감과 내가 선호하는 울림을 만드는 그런 바디를 만드는 회사를 선택하면 보통 나무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고 눈 가리고 아 이건 로즈우드다 이건 마호가니다 맞추기가 뭐 가능은 하시겠지만 쉽지는 않죠. 완전 가능하시겠지만 네. 기타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될 때 네. 보통 2-300만 원짜리들은요 네. 원맨 세팅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뭐 플랫을 정돈을 한다거나 출고전까지 네, 출고전까지 완벽한 세팅을 해서 다 쳐보고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기 깁슨 기타는 좀 해도 해요. 그냥 해요. 해주긴 하는데 네. 하긴 하죠. 물론 보통 깁슨 기타 사면은 보통 다시 세팅을 하시는 게 네. 좋아요. 보통 깁슨 사신 다음에 아니 나 300만 원짜리 샀는데
소리가 왜 이래? 그러고 바로 전체 나온 경험 많은데 그런 기타 잡으셔야 됩니다. 얼른 잡아서 사서 아, 네. 세팅을 싹 하면 맞아요. 아주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 붙여 세팅을 못하는 가격대 저는 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네, 1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회사마다 다르죠. 다르지만 보통 네. 공장에서 이렇게 사람 손을 좀 덜 거친 그런 기타들은 그냥 플랫도 이렇게 탁 한 번에 박아버리고 기계로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기계 그런 기타들은 넛과 세드 상태도 물론 그렇지만 그 특히 이제 그 죄송해요 뭐라 그러죠? 플랫이요? 플랫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죠. 근데 굉장히 고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이후는 다 버징이 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네. 공장 출고할 때 그런 대충 세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레인지를 갖고 있는 공장들은 현고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현고를 되게 낮게 쓰는 사람이다. 네. 2.4나 2.5 막 이렇게 써야 된다. 네. 나는 핑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세팅 계속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무슨 기타를 사야 되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인 일단 이제 맞아요. 보통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재정적으로 이게 보통 그렇게 큰 가격을 주고 기타를 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팅이 안 된 기타를 많이 사게 된다. 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적절한 가격에 세팅 안 된 기타를 사서 세팅 잘 해주시는 그런 샵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경기도권에 저기 원미사운드라던가 네. 네, 홍대에 저기 지엔드? 네, 지엔드. 네, 저는 네. 저쪽 개포동에 네. 네. 기타인기어? 네. 기타인기어, 네. 또 요즘, 있죠. 네. 제가 엄청 가까워서 자주 가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정말 친한 네. 저기 머리 해주시는 언니 같은 맘에 안 들면 내일 또 와. 네. 그런 샵에 가가지고 세팅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트랑 세들 정도 갈면은 네. 한 4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더 싸지죠. 이제 친해지면은. 그렇게 세팅하면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세팅을 웬만하면 해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환절기마다 한 번씩 네, 세팅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해봅니다. 언급했던 네. 상호들은 저희가 홍보라기보다는 네. 저희 세 명이 자주 가는 네, 저희가 자주 가는 네, 네. 그냥 우리가 가는 곳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네, 네, 네. 홍보라기 보시고 오해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게 정확히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뭐 조건이 뭐라고 해야 되죠?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하시는 세팅 값을 알고 샵에 가셔서 잘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모르고 세팅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세팅해 주는 분들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건 형이 망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저희 둘이 찍어요. 아, 다시 옛날 체제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타를 아는 만큼 네. 기타를 아는 만큼 기타를 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연습 많이 하시고요. 브랜드는 그냥 좋은 기타는 다 좋아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자기 기타가 어떤지 정확한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네. 그렇게 알아가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명재님 기타 자랑 시간 예, 바지킨 새로 산 거 아까 들으셨겠지만 조만간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샀을 때 별로 안 어울리신다니까 바지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잠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그냥 기타 이야기, 저희 하던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